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내가 컨텐츠가 명확하고 또 수요가 있는 컨텐츠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꾸준히 앞으로 이걸 지속하고 싶다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좀 추천해요. 요새는 나만의 클래스 101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내가 클래스 하나, 두 개, 세 개 이걸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그 시리즈를 거기다 다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거기 링크를 해서 거기서 결제해서 듣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클래스 101에도 하고 있고 라이프 해킹 스쿨이라는 곳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살아남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 사이트 저만의 자체 사이트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본인 걸로 해서 벌어도 되고 거기서 벌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찍어놓은 걸로? 같은 영상을 하면 안 되죠. 전 다 다른 영상, 다 다른 컨텐츠의 주제로 했는데 어쨌든 강사 관련된 걸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클래스 101 같은 애는 워낙 또 유저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오픈하긴 했으나 요새는 좀 멤버십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월 정기권을 구매하면 다볼수 있는 그 제도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생긴 것 같고 라이프 해킹 스쿨은 뭐 거기에서 또 주력으로 그 홍보하는 그런 컨텐츠 다 있잖아요. 각자 사이트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들에 내게 잘 맞으면 너무 땡큐인데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심사임당처럼 뜨진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나만의 컨텐츠를 내가 직접 찍어서 내가 그냥 판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거 어떨까? 사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요새는. 왜냐면 수수료적인 부담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추천해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촬영이나 그 전에 기획 단계까지는 대표님이랑 같이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업로드하거나 혹은 이제 타 플랫폼에 올리는 플랫폼에. 네. 그런 거는 네,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어낸 과정, 만든 것도 너무 좋은데 만들어내서 내 거의 컨텐츠가 하나에 완성되면 저는 클래스 101에 오픈했던 그 클래스로 책을 썼거든요, 이번에. 네, 맞아요. 퇴사 말고 강사 네, 그 퇴사 말고 강사도 사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클래스 101에 썼던 저의 모든 스크립트를 책화로 거의 기반이 된 거예요. 200페이지 정도가 클래스 101의 그 스크립트였고 네. 나머지 200%는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되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걸 함으로써 나의 컨텐츠가 되게 명확해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한테도 클래스를 VOD 클래스를 정말 꼭 오픈을 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수익적인 걸 떠나서 그 자신의 어떤 브랜딩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러네요. 책 쓰기랑 되게 닮은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클래스를 먼저 오픈하고 책을 썼지만 책을 써본 사람이 또 뭔가를 하기도 쉬운 것처럼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